자,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식품과 건강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의 변질 하는데,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거고요. 탄수화물이 변했어. 그러면 뭐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뭐 산소가 없는 곳에서 변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발효, 또 하나가 발효, 그 다음에 또 변패. 맞지? 이걸 모르시면 안 돼, 진짜. 그럼 단백질이 변했다.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이 변했다. 예, 산패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발효하고 변패의 차이점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차이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변하는데, 먹을만해? 그럼 발효라고 표현해요. 먹지 못하겠는데? 그럼 변패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사람마다, 뭐, 인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만한데? 근데 외국 사람들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산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라면 같은 걸 뜯었어. 라면을, 이게 라면을 끓이기 전에 그 라면을 그냥 공기 중에 내버려두면 약간 변하거든요. 이걸 산패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산소 때문에 변하는, 공기에 노출됐을 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생물이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미생물이 포함이 되면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근데 미생물이 없어도 산패는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기 중에 산패와 관련이 없는 건 뭐냐 그래서 미생물이 있는데 다른 건 다 관련이 있어. 그럼 미생물이 답일 수밖에 없고, 근데 미생물하고 다른 엉뚱한 게 있어. 그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미생물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거예요. 미생물이 있으면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미생물이 없다면 산패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패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했고, 단백질이 혐기성 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변패는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나 지방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혐기성 상태에서 분해하는 거고, 산패는 지질이 산소, 광선, 금속에 의해서 산화 분해되는 거. 여기에는 미생물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미생물이 빠져도 답은 맞긴 맞아. 그 다음에 발효,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숙성, 아까 숙성 얼추 얘기했는데, 자, 우리 이제 고기를, 물고기가 죽었어. 그럼 맨 처음에는 사후 강직. 아주 굉장히 강직, 딱딱, 단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요거 맛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그냥 딱딱하다, 신선하다라는 느낌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후에 이제 숙성, 자기 소화가 되는 거죠. 자기 소화가 끝날 때쯤, 예, 이때가 가장 맛이 있어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맛도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부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후 강직하면은 폐하가 어떻게 될까? 폐하가 산성으로 갑니다. 산성. 그리고 자기 소화에서는 중성 쪽으로 가고요. 부패 쪽에서는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자기 소화, 여기 이제 아까도 다른 말을 뭐라 그랬지? 숙성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자기소화는 어류를 방치하면 점차 굳어져서 사후 강직이 오고, 사후 강직이 끝나면 근육이 연화돼서 향미가 증가되고 식용에 적합해지는데 이를 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맛이 있을 때다라고 봤고요. 이때는 폐하가 중성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